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일단 시장이 최소 기대하는 것은 25BP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고 25BP 인하는 모두가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50BP 인하의 가능성을 얘기한다면 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8월 23일 금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이번 주 마지막 날이니까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도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행복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댓글에다가 다들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어제 1.6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란색 음봉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3일 동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니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었죠. 8월 20날에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조금 눌렸다 갈 수 있다라고 언급해드렸었고 그 다음날 8월 21일 날에도 조정 구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에서 10% 정도는 비중 축소해주시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해드렸죠. 제가 추구하는 주식 투자의 방향성은 항상 리스크 관리도 해주면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단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자산의 증식을 도와주는 친구처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 전이니까 나스닥 선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 지수입니다. 현재 30분봉인데 30분봉에서 한 차례 하락 후에 살짝의 반등, 그 다음에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 것이죠. 자, 나스닥 100 일봉으로 한번 더 체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 하락폭이 가격으로 봤을 때 현재 19,690포인트인데 18,870포인트까지 하락폭 열려 있습니다. 단기 지표는 이제 데드크로스를 넘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의 조정 후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반등한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장기 지표가 이제서야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S&P 500 선물지수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선물지수 현재 5,612포인트인데 하락폭 5,400포인트 부근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만큼의 하락폭이 열려 있는 것이죠. 자, 단기 지표 마찬가지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잭슨홀 미팅이 시작됩니다. 약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잭슨홀 미팅이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일단 시장이 최소 기대하는 것은 25BP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고 25BP 인하는 모두가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50BP 인하의 가능성을 얘기한다면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면서 증시가 상승을 하겠죠. 그와 반대로 금리 인하의 미지근한 발언이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해줄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도 25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최근에 빠른 주가 회복으로 인해서 살짝의 단기 차익 실현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다음 주 8월 28일 날 예정되어 있죠. 현재 잭슨홀 미팅과 거의 동등하게 모든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3.7% 가량 하락을 보여주었으며 8월 21일 영상에서도 제가 이 하락 추세의 상단 라인에서 살짝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자, 정확히 상단 라인 하락 추세에 걸리면서 단기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드린 것이죠. 자, 8월 21일 멤버십 커뮤니티에서도 되도록 매수를 자제하고 수익 중인 종목들 한 5% 정도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 실현을 해주고 가시라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멤버십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멤버십 칸이 새로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자, 일단 하락폭은 113달러
$113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113에서 조정 후 마무리가 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또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린 곳은 이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한 차례 또다시 모아갔었죠. 엔비디아 우리가 크게 모아간 시점 $50 부근에서 많이 강조해 드렸었고 이번 4월 달에도 초록색선 61선 지지 후 반등할 때 많이 말씀드려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8월 21일 날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왔으며 단기 조정의 가능성을 말씀드려왔었죠. 또한 하락폭은 $35까지 열려있다 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여전히 $35까지 하락폭 열려있고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공유 후에 이 고점 부근에서 일부 비중 축소의 의견을 말씀드려왔었죠. 자, 앞으로 SOXL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일단 다음 주 초반까지는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다가 다음 주 중반쯤에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와주었고 전고점 라인에 저항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왔었죠. 자, 하락폭은 일단 $544까지 열려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후에 반등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장기 지표가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지금 거의 2주 동안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TMF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어제 2.9%가량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TMF 같은 경우는 노란색 선 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56 부근에서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 돌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 그대로 $62,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66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하는 음봉이 드디어 나와주었죠. 0.8%가량 하락을 보여주었고 그럼 애플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216까지 1차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 단기 조정 후에 지지 후 반등할 때 애플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갈색선 121선 저항을 받으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 언급해드렸었고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로 봤을 때 $172까지 하락폭 존재하고 $172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제가 빨간색선 라인 지지를 했을 때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공유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어제 전고점 $542를 뚫어주는 모습을 장중에 보여주었지만 전체적인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막판에는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뚫어주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기 지표도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었고 만약 오늘 상승하게 된다면 메타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이러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 걸리게 되면서 상단 라인에 압박이 존재한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자, 중기 지표까지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만약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축소 안 하신 분들은 한 10% 정도 비중 축소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도 단기 조정 구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전환되었고 TSMC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 $156까지 열려 있습니다. $156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채굴 관련된 종목들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빨간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70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인 보유가 가능하겠고 1차 목표가는 $226 바라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선 디트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러선 디트홀딩스 $15 기준으로 바닥을 이미 만들어 주었고 하락 추세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가격대로 봤을 때 $19.4
바라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클린스 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 파크도 가격대로 봤을 때 9.10달러 부근에서 바닥 구간 만들면서 반등을 성공하였죠. 클린스 파크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15.4달러 바라보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바닥 구간 다지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여전히 반등 구간에 있으면서 1차 목표가는 150달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 관련된 종목들 다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마음 편히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TQQ, FNGU, LAPU, AMD, 퀄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화이자,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다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댓글로 질문 주셨던 종목들 ITO, 어퍼몰딩스, 카르디올, 테라퓨틱스, 그 다음에 크록스까지 다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부 멤버십 영상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